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조성식의 어퍼컷입니다.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여야 간 수싸움이라 할까요? 또 어떤 그 향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검사 탄핵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에 또 어떤 충돌이 빚어졌었는데요. 지금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 대여투쟁에 아주 앞장서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마이TV는 요즘 갖고 나오시죠? 지난번에 박정호 기자님하고 예. 그거 한 달이 됐나요? 한달좀 전에 나왔던 것 그때는 같아요. 어떤 주제로 하셨나요? 그때는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관련된 주제였던 것 같아요. 예. 지금 그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거죠. 전에 원내 대표도 하시지 않았어요? 아닙니다. 아, 아니었나? 원내대표가 사실 선거로 치면 당대표 선거보다 더 알수 없고 더 어렵다는 선거거든요. 의원들 표로만 당선이 되는 거라서. 그리고 또 원내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또 선수라는 게또 있긴 있어야 돼서 보통 3선 아니면 4선들이 합니다. 원내대표는. 예. 지금 박 의원님이 지금 3선 아니신가요? 저 재선이에요. 아, 재선이시. 이제 3선 하시면 예. 되는 거네요. 초선 때 최고위원 했고요. 맞아. 그 뒤로 이제 초선 최고위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저 때만 해도 좀 흔치 않은 풍경이었는데, 초선 최고위원 했고, 당대표를 제가 두번 도전했고, 예, 맞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런 여러 가지 경력 전력 때문에 뭔가 상당한 그 어떤 그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위상도 되게 높아 보이는 이런 또 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언론 이런 보도 이제 많이 타셨는데 그또 그런 위치에 또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최근 일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편하게 말씀하십시오. 이제 검사 탄핵이 뭐 계속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1차로 그 안도환 검사에 대해서는 그거는 성사됐고요. 그죠? 예,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이제 심리 중인 거죠? 그러자면. 지금 이제 양측에서의 어떤 그 의견서 교환 뭐 이런 게 이제 끝난 셈이고요.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야당일 때 탄핵을 하면 그 여당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더라도 대리인 구성, 그러니까 변호사들로 대리인을 꾸려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대리인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몫을 인정을 해줬어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대리인은 못 놓고 있습니다. 그 사건에 있어서. 예, 그래서 지금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, 저희가 그래요? 알기가 어렵습니다. 아니, 왜 그러죠? 왜 못, 네? 왜 못, 못 들어가고 있나요? 아, 법에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. 탄핵소추를 할 경우에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한다라고만 돼 있지.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을 꾸릴 때뭐 여야 균형 있게 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, 법에 따르면.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참 중요한 자리네.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대리인단을 이제 공동으로 꾸리도록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김도읍 위원장님을 한세번 정도 뵀는데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도 계속 탄핵을 계속 같이 할거 아니냐? 그러면 그때마다 대리인단을 이렇게 공동으로 꾸려야 되냐? 권한은 원래 법상 나한테만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금 공동 대리인단을 못 꾸리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? 그냥 본인이 본인 권한 하에 본인의 책임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냥 거죠.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. 왜냐면은 당신은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 아니냐.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요. 탄핵소추위원 일종의 그 형사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하면은 무죄의 심증을 갖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 역할을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되는 거냐 도대체.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안 검사의 경우는 그 서울시 간첩 사건 이제 보복 기소. 그게 이제 뭐 그건 명백한 사실 사유가 좀 된다고 명백한 봐야겠죠. 사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법 판결에 그 유성 씨에 대한 별도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의 기소다라고 판결문에 써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
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. 권한남용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탄핵이 됐죠. 예. 자 이번에는 이제 다시 이제 두 명, 네. 그죠?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, 그다음에 손준성 서울고검 차장. 네. 자,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는데, 네. 이게 뭐 절차상 문제로 이제 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그 안 한 거죠, 사실상? 그 바람에 네, 뭐 이제 민주당이 허를 찔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뭐 시간 규정 있잖아요. 예.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이 좀 방심하다가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. 사실은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. 네.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처음에 안건이 보고가 된 다음에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 네. 근데 또 72시간 내에 표결을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돼요. 자 그러면 24시간이 보고된 후에 지나야 표결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틀 연속 이상으로 본회의가 잡혀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1일, 2일, 2일, 3일 이런 식으로요. 근데 그 실제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합의된 12월까지의 본회의 일정을 보면 이렇게 이틀이 붙어있는 날이 딱 11월 30일, 12월 1일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거죠.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루짜리예요. 네. 9일, 23일, 12월 8일 이렇게 하루짜리들입니다. 그러면 하루짜리 날은 원래 탄핵을 못 해요. 원래. 아, 근데 저희가 이제 그 12월 이번에 이제 11월 그 9일 날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법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. 네.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쭉 길어집니다. 그러니까 본회의가 11월 9일 잡히고 10일 잡히고 이게 아니라 9일짜리가 끝나지 않고 산회되지 않고 쭉 길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24시간이라는 그 타임의 허들을 넘을 수 있어요. 예. 예. 그래서 저희가 탄핵을 그 기화에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허를 찔렸다 어떻게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. 원래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하냐 마냐는 저쪽 권한이에요. 그렇겠죠. 저희가 필리버스터 예.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. 예. 저희가 막 때린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안 때린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쪽 마음이에요. 100%. 근데 저쪽이 떡을 차리겠다고 하니 떡 본 김에 우리가 그러면 원래 탄핵을 하려고 했던 거를 그럼 9일 날로 땡겨서 하자. 11월 30일, 12월 1일 날 하려고 했던 걸 땡겨서 하자. 라고 했던 거예요. 근데 저쪽이 떡을 안 차리겠대요. 그럼 원래 못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허를 찔리고 말고가 없어요. 다 저희가 필리버스터 안 할 경우, 필리버스터를 짧게 할 경우 다 예상을 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최고 수준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저쪽이 필리를 한다더라.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고 네. 의원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. 179명 있어야 이걸 살라미로 썰어 나갈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지나면 179석의 표로 중단시킬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노란봉투법 중단시키고 표결하고 방송법 중단시키고 표결하고 요 사이에 또 탄핵안 넣고 이런 식으로 짰던 거예요. 이게 최고 수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아예 아니에요. 그냥 대충 좀 모이시고 대충 좀 흩어져 계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준비를 했던 거고 허를 찔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. 원래 저쪽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쪽이 선택을 한 거예요. 네, 네. 뭐 이제 조금 삐딱한 언론에서 말하자면 좀 이제 비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거네요. 그죠? 근데 우리 지지자들까지 그러신 분이 있어서 그럼 저쪽 보고 필리를 무조건 하도록 만들어 그걸 제가 그럼 윤재욱 대표 머릿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필리를 당신은 해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어차피 없잖아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이 안 붙어 있으면 네.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9일은 그래서 네. 탄핵을 할 수 없는 날이 네.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. 근데 또 뭐 이제 끝나고 또 뭐 국회의장 찾아가서 뭐 설득 왜냐면 뭐 더 왜냐면 뭐, 탄핵이라는 네. 건 빨리 하면 좋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하다고 또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을 하기로 한 사람인데 아 이번에 안 됐으니 다들 느긋하게 다음 기회에 하겠어요. 그러면 불법한 사람은 탄핵하겠습니다의 그 급박함이 나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. 좀 자세가 안 나오는 거지. 전 천천히 다음에 할게요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 차원에서 일단 계속. 아 우리는 항상 네. 그래서. 발표한 몇 가지 태제가 있잖아요. 신속하게 탄핵한다. 그럼 신속하게 탄핵하려면 당연히 의장님 저희가 다음 날이라도 바로 탄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겠죠. 네. 국회의장 권한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나요?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는 잡을 수 있으니까요. 근데 하여간 이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
9일 날 했으니까. 아, 그 다음 날. 그 다음 날 잠금 되죠. 근데 국회의장이 뭐 지난해 그 잘 아시지만 이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도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 박병석 의장님이죠 그때는. 아니, 그 굳이 실명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. 그분이 최대 그 복병으로 등장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러다가 뭐 국회의장 저기 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성급한지 모르죠 나오고 있어요. 왜 국회의장만 되시면 뭐가 좀 이렇게 좀 달라지나요? 아니면 원래 그분들이 성격이 저 정치적인 성향이 좀 그래서 그런 건지.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앞으로 중요한 일정들 많은데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지라도 저는 되게 기자분들 전화 받아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원내의 운영을 원내대표님과 함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. 저희는 무조건 179표가 있어야 돼요. 한 표라도 서운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저희는 무조건 아이고 이쁘다, 아우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고, 의장님한테도 의장님 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.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할 말을 하는데, 저희는 이렇게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. 또 우리 지지자분들도 원하시고 그런 성과들은 뭐 단핵도 그렇고 그렇죠. 뭐 저쪽이 필리버스터로 반대할 만한 법 통과도 그렇고 다 원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면 이번 그 하여간 소동은 어쨌든 이제 그 노란봉투법하고 방송산법 이 법이 이제 통과되는 것 이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애초 같이 갈 수도 없었던 탄핵안. 그렇죠. 9일 날에 잡힌 본회의는 원래 탄핵을 할 수 없는 날이었어요.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떡을 차린다 그래서 아 떡본 김에 그럼 우리 제사까지 지내자라고 한 거고.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 거의 1년 가깝게 실랑이에서 통과 못했던 법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통과시킨 거죠. 그러니까 그건 사실 큰 성과죠. 엄청 큰 성과인데 갑자기 탄핵 이거 원래 묻혀가지고 원래 안 되는 탄핵이었는데 일정상 그거를 그 같이 이번에 하겠다 그랬다니까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합니다 저희가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결코 민주당보다 머리가 좋거나 뛰어나서가 아닌 거죠. 아니 그거는 다 국민의힘이 100% 재량권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그러니까요. 일어난 일이에요. 그럼 뭐 민주당의 의사와 또는 능력과 상관없는. 저희가 뭐 윤재욱 대표를 설득해서 탄핵 계속 필리를 하십시오. 또 필리하지 마십시오. 필리하더라도 저희가 탄핵하기 24시간만 하십시오. 이게 안 되잖아요. 자 그리고 이제 일사부재의를 내세워서 저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. 다시 재상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뭐 그게 국회 저기 사무국 의사국 거기서도 의사국이라고 하나요? 거기서도 그런 유권 해석을 내놨다. 뭐 이런 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게 맞나요? 그거는 국회 홈페이지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철회가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철회가 안 된다. 한번 발의했기 때문에 철회가 안 된다. 철회가 안 된다. 철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가 되는 거고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근데 저희는 철회가 됐다. 철회가 됐기 때문에 폐기가 안 됐다. 폐기가 안 됐으니 다시 제출할 수 있다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철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 않습니까? 그럼 저쪽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회법에 보면 의제가 되면은 철회가 될 수 없다. 철회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표결로 철회해야 된다. 요거예요. 그렇게 이제 국회법이 돼 있어요. 근데 그럼 의제가 뭐냐? 그럼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상정돼서 안건으로 논의하게 하기로 한 단계가 돼야 의제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보고만 됐지. 24시간이 경과한 것도 아니고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홈페이지 명백하네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거하고도 틀려요 저쪽 뭐 논란이 일고 사시고 할 것도 없는 거네. 그래서 근데 저쪽은 계속 논란으로 만들고 싶겠죠. 언론이 또 그렇게 보도를 해주니까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쪽은 최대한 뭔가 잡음이 많고 또 민주당이 법적 절차도 위배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래야 뭐 거대 여당의 뭐 횡포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거대 야당의 횡포. 거대 야당이 형. 제가 뭐라고 했죠? 거대 여당이 여당이라고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 뭐요? 발음 비슷하니까.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한테도 계속 그 전화 주시면 제가 기자분들 바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
최대한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언론이 단순히 양쪽 주장을 이렇게 경마식으로 늘어놓고 나열하는 보도를 좀 지향하고 이렇게 지금 규정 명확히 보고 하면 네. 얼마든지 정확한 보도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알릴 수가 있을 텐데. 그래서 의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의안을 제출했던 사람의 의사로 의사 표현으로 철회를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철회서를 제출해서 철회를 시켰어요. 네. 저희 말대로. 그렇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걸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철회를 이미 했기 때문에 폐기된 게 아니잖아요. 그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걸리지 않고 다음번에 낼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시기를 아까 얘기한 그 일정 11월 말로 네, 보시는 거죠? 네, 네. 그때 가면 또 저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려고 할까요? 지금부터 빌드업 하고 있어요. 저쪽은 방해하려고. 예. 저희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대응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뭐 대응책을 지금 미리 말하기는 그런가요? 저쪽도 무슨 수를 쓰려는지 지금 아마 말도 안 하면서 조용히 하잖아요.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무슨 바둑의 수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돼 있을 텐데 경우의 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네. 가능한 것과 네. 국회법 해석이 워낙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보니까요. 예.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저희들 뭐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쪽도 움직이고 또 저쪽이 또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움직이고 이런 거죠 뭐 사실은. 예. 하여간 반드시 그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죠 민주당은. 그렇지 않을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의총을 네. 통과시켰겠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라는 게 사실 뭐 이전까지는 뭐 거의 없었잖아요. 없었고. 근데 뭐 지난번에 저희가 농성 했을 때 그 네. 비상 총회에서 얘기도 나왔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원칙을 다 정해 놨지 않습니까? 예.